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오늘도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 세 번째 경기까지 롯데 자이언츠가 유독 왼손 투수가 나오는 날 부진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타격 성적이 좌완 투수 상대로 떨어지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2022 시즌 팀 OPS가 0.711이었던 롯데가 좌완 투수를 만나면 지난 시즌 팀 OPS가 0.687로 떨어집니다. 롯데가 좌타자가 많이 늘어난 올 시즌이면 몰라도 주축타자가 대부분 우타자였던 지난 시즌에는 왜 좌투수한테 이렇게 약했을까요? 또 기아 타이거즈에게 유독 약했던 것도 롯데 투수진이 물론 기아 타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기아의 양현종, 이의리, 파노니, 놀린까지 대부분의 좌완 선발 투수를 공략하지 못해 초반부터 끌려갔던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왼손 투수가 나오면 유독 타순 조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플래툰 시스템이라고 하죠. 서튼 감독은 플래툰 시스템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플래툰 시스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1949년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플래툰 시스템은 제한적인 자원으로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공격력을 뽑아내기 위한 기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를 자신에게 가장 강한 유형의 투수에게 배치해 보다 나은 효율을 뽑아내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플래툰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의 투수 유형별 기록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좌완 투수가 무조건적으로 우타자한테 약하지도 않고 우완 투수가 무조건적으로 좌타자한테 약하지 않습니다. 선수의 구종과 투구폼, 특성에 따라 반대손 유형보다 오히려 같은 손 유형에 더 약한 투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모두 확인하고 플래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심지어 선수의 당일 타격 컨디션이나 감독의 예리한 감까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롯데가 활용하는 서튼 감독의 플래툰 시스템은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완 투수가 나오면 좌타자가 많이 배치되고 좌완 투수가 나오면 우타자가 많이 배치되는, 나쁘게 말하면 다소 무지성으로 플래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래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좌우놀이라고 명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올 시즌 들어서 더 문제가 심해지는 부분은 바로 정훈의 기용인데요. 정훈 선수는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낸 롯데의 베테랑이지만 2022 시즌부터 기량이 하강 곡선을 급격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타격 생산력이 매우 우수해야 하는 포지션인 1루수임에도 불구하고 OPS가 0.620, WRC 플러스 73.4라는 평균인 100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을 보였었는데요. 1루수라 하기에는 많이 초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록뿐만 아니라 최근의 타격감도 좋지 않습니다. 시범 경기에는 1할이 채 되지 않은 타율을 보이기도 했었고 개막 이후에 기용된 타석에서도 단순히 안타를 뽑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트에 공을 맞추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정훈은 자신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타격감도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훈을 개막 이후에 개막전 당시에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던 황성빈 타석에 좌투수가 나오자마자 대타로 기용을 하거나 아예 왼손 투수 오원석이 상대 선발로 나오자 선발 라인업 6번 타자에 기용하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기용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결과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시즌 초반에 한두 경기 지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기용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는 부분인데요.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펜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타선이 불을 뿜어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뽑아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가까운 승리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선이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데 개막 2연전에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타자 라인업을 단순하게 좌투수가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팀 감독이 스스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타선이 안정감을 찾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좌투수가 나온다고 해서 오른손 유형을 내세우기 위해 주전 타자는 벤치에 앉고 백업 역할을 해야 되는 타자가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이 야구가 계속된다면 사실 올해 롯데도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즌 초반이고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상 투수가 많이 나오는 등 롯데가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초반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초반에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하고 다르게 조금 더 벤치의 디테일함과 스마트한 기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